아, 우리 저 명훈 씨가 지금 진짜 먼저 와 있네요. 네. 근데 이분들 예? 가신 거 아니에요? 아니, 올 거예요. 아니, 들어오세요, 아니, 여러분. 들어오셔도 됩니다. 아, 이제 오시네. 한번 불러보세요. 보고 싶다, 친구야. 보고 싶다, 친구야. 보고 싶다, 친구야. 한 번 더. 한 번 더. 큰 소리로. 보고 싶다, 친구야. 한 번 더. 한 번 더. 보고 싶다, 친구야. 나오나? 아! 아! 같이 해야 돼요? 같이 해야죠. 어서 와.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어서 와. 야, 그래. 아, 이제 정신 차린 거야? 와, 진짜. 자, 앉으세요. 아니, 오늘 저 사실 야간 매점 희준 씨하고 지훈 씨는 두 번째 도전이잖아요. 네. 그죠? 전 두 번째. 참치 그때 가져와가지고. 컵밥. 예, 네, 컵밥. 컵밥. 아, 그거. 아니, 그게 상표로 나왔어요. 상품으로. 아, 그래요? 네. 아, 그래요? 망한 것 같은데. 우리 그때 되게 맛없다고 그랬었는데. 갈비 엄청 좋다고. 메뉴 좋았었잖아요. 좋았었어요. 토마토. 토토라면. 아, 토토라면. 아, 그거 아, 맛있었어요. 사골라면에다가. 맛있었어요. 토마토는. 그거 괜찮았어요. 근데 약간 딱 보면은 맛이 없을 것 같다는 느낌인데 먹어보면 맛있는. 예. 이렇게 좀 혼자서 맛있죠. 오래 사신 분들이 그런 노하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토니 씨 같은 경우 또 요리 좀 하시나요? 아, 한때 제가 이제 그 대회에 나가서 그렇죠. 공선 씨랑 예, 같이 나갔어요. 예. 크게 첫회 탈락했다고. 아, 첫회는 아니었는데 좀 크게 실패했어요. 명훈 씨는요? 저는 이그라이. 정말 야간 매점에 나오고 싶었습니다. 오, 오. 있어요? 어. 저는 그 제가 의외로 되게 오래 혼자 살았거든요. 그래서 살기 의외로? 위해서 정말 의외로? 이것저것 많이 막 만들어 먹었어요. 오. 집에 있는 걸. 그래서 탄생한 요리가 엄청 많습니다. 오.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 오늘 그 중에 하나 꺼내 좋습니다. 왔어요. 예. 뭐 절실하면 나와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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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메뉴 한번 볼까요? 박영 씨. 네. 좋습니다. 예전에 하던 거. 예전에 하던 거. 어, 뭐야? 오. 어? 가격 시간 뭐 보통이네요. 네. 네. 오, 이쁘다, 이거. 야, 살아있어. 이거 이거 하잖아. 이게 다랑어, 다랑어. 다랑어 포. 다다랑어. 이거 누가 갖고 온 거예요? 이거 김 다랑어. 제가 아, 여기입니까? 어, 저기. 아, 이거는 보통 있는 메뉴 아니에요? 이거 파는 건데. 평범해 보이는데. 우리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오코노미야끼라고 네. 이제 일본 스타일의 어떤 빈대떡이에요. 근데 왜 이 메뉴를 제가 추천을 했냐면 사실 싱글남들이 막 먹다 보면 반찬도 항상 네, 남고 막 버려야 되고 냉동실에 막 항상 그 네. 네, 구석에서 안 나오는 재료들 있잖아요. 네. 버리기 너무 아까우니까 맞아. 한 번에 모아서 필요한 것들을 버리기 전에 상하기 직전에 그러니까 상하기 직전에 처리 곤란한 그런 것들을 잔반들 잔반들 반찬들을 모아서 오코노미야끼 예. 뭐 모든 해산물들이 들어있고요. 김치, 뭐 나물들 남은 나물들을 다 넣어서 이게 오코노미야끼 가루가 오코노미야끼 가루가 있어요. 그 가루를 통해서 굉장히 맞죠.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아, 아 이거 그 이거 그러면 계란으로만 한 거예요? 소리예요. 아니, 맛있어? 아니 맛있어요. 네. 제가 내가 먹어볼게. 아 진짜 맛있어요. 저는 정말 냉장고에 피도 눈물도 없어요. 저는 진짜. 어 맛있네. 응? 그러니까 빈대떡을 그렇게 숙주? 지금 잠깐만요. 그 숙주나물? 저 스케치북을 들어주셨는데 시중에 파는 것보다 더 맛있냐고 하셨잖아요. 시중에 파는 게 더 맛있습니다. 아, 눈물도 없다. 아, 저는 뭐 시중에 파는 거를 많이 먹어보진 못했지만 네. 맛있지만 이거 굉장히 괜찮아요. 맛있어요. 맛있어요? 어, 저거 맛있겠다. 그냥 이게 이런 게 없으면은 김치도 있네. 그냥 약간 부침개 같은 느낌이 네. 들 수도 있는데 여기 이제 그 누구의 꿀이 마요네즈하고 누구 했잖아 누가 그 다음에 이게 저 이 가다랑어 입보가 위에서 같이 씹히니까 네. 이거 진짜 맛있네요. 재덕 씨가 이렇게 극찬하는 거 맛있네, 드물어요. 네, 예, 맞아요. 이게 간편하다. 일단 요리 시간이 짧습니다. 4분 30초면 완성이 가능합니다. 아, 이거 맛있네. 많이 드세요. 맛만 먹는 게 맛있죠? 괜찮네요. 이거 진짜 괜찮습니다. 아직까지 1등입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뭐예요? 최근에 나왔던 전 중에서는 가장 지금 네. 좋은 최근 전 거네요. 중에서는 다른 것보다 음식물이 좀 남는 걸 이걸 처리할 수 있는 여러 가지도 좀 저게 남으면 할 수 있고 예? 저게 남으면 저게 남으면 저걸로 또 만들어야죠. 이런 걸 왜 얘기하니? 그거 같은 거 없어 그냥 언제 쳐들 거야? 맛이 없어서 그걸 왜 얘기해 줘 그걸? 아이 나 좀 저게 남으면 어쨌든 지금 다음요 넘을 다오 오. 야, 이거 시간이 좀 길네요. 시간이 길면 마이너스예요. 아, 그래요? 오, 이거 뭐야? 이거 뭐야? 맛있겠다.
야, 이거 뭐야? 이거 좋다. 정식이다. 제가 벌써 웃잖아요. 야, 이거 좋아. 어! 됐다! 야, 이거 누구야? 야, 누구, 새로운 라면이다! 누구예요? 접니다, 예. 아, 또 라면 많이야. 야, 이것도 기가 막힌 거 갖고 나오셨네. 어, 제가. 와, 사실, 소스가 되게 많아. 아, 이거 네 가지 소스네? 네. 저 요거 이름은요, 핫제카 달지 라면입니다. 왜냐면 라면은 핫제카 달지. 네, 여러 가지 라면을 이렇게 조리하는 게 많잖아요. 네. 근데 첫 저희가 콜라보레이션 첫 그룹인데 첫 콜라보레이션 라면입니다. 핫제카 달지. 이건 제가 보니까 이건 라면 국량 국물이고. 네. 맞아요. 이건 예. 짜장. 짜장. 이건 카레. 카레. 그리고 이건 모밀. 모밀. 모밀입니다. 아, 그래서 면을 입맛에 맞게 찍어 먹는. 그렇죠. 이야. 라면을 저거 진짜 끓여요. 네. 정말로 면발을 진짜 라면을 스프를 넣고 끓여야 돼요. 그렇죠. 이 상태에서 국물을 따로 하고 저 카레랑 짜장은 3분 그 요리 있잖아요. 아~ 그걸로 집에 있는 걸 그냥 하면 돼요. 네. 모밀에다가 라면을 넣어 맛이 어떨까? 아, 저건 진짜. 아 근데 되게 괜찮아요. 화한 이렇게 맛이 드세요? 나면 시원해. 아주 먹어요. 모밀 아, 맛이에요? 네. 괜찮은데? 모밀 맛이 나네. 아니 진짜 맛있다니까요. 어, 나지 나지. 이거 면만 팔잖아. 신기하다. 괜찮네. 살이 면만 따로 팔잖아. 그치, 그치. 팔잖아. 괜찮지? 그러면 모밀국수를 드시면 되잖아요. 그런 얘기를 뭐 하는 거야? 그런 얘기를 뭐 하는 거야? 카레 한번 드셔보세요. 깜짝 놀랐다. 이게 카레 라면이 면만 삶아서 카레 넣으면 별 맛이 없어요. 네. 라면을 진짜 끓여서 짜장을 한번 넣어볼게요. 짜장 맛있겠다. 아, 난 이거 잘 돼가지고 우리 그 3분 그 광고 찍었을 것 같다. 너무 노골적인 거 아니에요? 일확천금. 다들 일확천금을 노리시네요. 일확천금인데? 그냥 우리가 흔히 먹는 카레 라면 그냥 그 맛이에요. 맛있어요. 근데 이게 사실. 맛들이 다 예상이 되네요. 예상이 되지. 아, 예상이 돼요? 네. 예상이 안 되는 하나가 더 남아있잖아. 이거 밥은 뭐야? 밥? 밥. 저 밥이 지금 남아있죠. 이건 뭐예요? 저게요. 네. 우리가 또 이렇게 맛있는 거 막 먹고 닭갈비 먹고 그러면 나중에 이렇게 밥을 볶아먹는 그거를 남은 카레. 이게 남는 음식이 없어요. 남은 카레와 라면 국물을 조금 넣고 밥을 넣고 김을 풀어서 볶는 거예요, 사실. 맛있습니다. 이 밥이 하이라이트예요, 사실. 근데 정, 어때요? 근데 그냥 맛은 카레밥이랑? 정신이 좀 없네요, 막. 이것 좀 설명 듣다가 잠깐 뭐. 그냥 카레밥이랑 뭐가 달라요? 어, 맞습니다. 저는 근데 정신은 없는데 아니, 맛은 있네. 개인적으로는 요 모밀이 상당히 괜찮네. 와, 나도 먹고 싶어. 오, 잘 드신다. 이거는 정말 골라먹는 재미가 있네. 네, 맞아요. 골라먹는 근데 이게 단점이 하나에 이게 이 네 가지를 마련하는 게 이게 또 쉽지가 않은 거거든요. 그렇죠. 아니, 근데 제가 저번에 야, 근데 맛은 있다. 야간 매점편을 봤어요. 네. 점점 너무 요리화되는 거 있잖아요. 아, 저번에 셰프님들 나왔을 때는 우리 집에 블루베리 없어요. 아, 우리 집에 블루베리가 없다고. 우리 집에 짜장 카레랑 모밀 라면은 있는데 블루베리가 근데 없어요. 거의 동시에 해야 돼요. 정신이 없고 일단 네. 준비하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그렇지 않습니까? 짜장, 약간 좀 그게 좀 단점이에요. 짜장 해야지, 카레 해야지, 모밀 이거 좀 육수 내야지. 이거 언제 걸려요? 이거? 그런 얘기를 왜 하세요? 손을 뒤쪽으로, 손을 뒤쪽으로. 우리가 못 들었네. 아, 손이 이렇게 했는데. 자. 근데 맛은 정말 괜찮죠? 맛은, 맛은 정말 괜찮아요. 일단 이름이 좋잖아. 핫제카 달지 라면. 이거 광고 이거 한 번 들을 수 있다니까. 아, 또 이렇게 한 번. 야, 그게 다 우리는 야간 매점 하는데 CF 여기서 같이 봐야 돼. 입질도 없다, 입질도. 아, 입질. 그런 얘기 왜 하지? 이들어라고. 지금 오늘 지금 너무 저 다섯 분이 재밌어가지고 우리 저 G4가 오늘 지금 토크가 이게 준비한 게 많은데 아쉽네요. 뭐 다음 주에 풀죠 뭐. 이런 분위기 될 줄 알아서 아까 도망갔었어요. 집에 가 보고 집에 갔었어요 지금. 눈만 뜨고 이렇게 자는 거랑 다를 게 없어. 눈만 뜨고. 야 재밌다. 너무 재밌다. 역시 물 먹기도 미안합니다. 근데 이게. 저 어찌됐든 네. 이 프로그램이 게스트 네. 여러분들 네. 중심이기 맞아요. 때문에 맞아요. 그건 이해하셔야 돼요. 네. 너무 재밌어요. 한 달에 한 번만 나도 돼요. 아, 네. 안 가시고 뭐 하세요? 가죠. 야 오늘 음식들이 근데 메뉴들이 다 괜찮네요. 왜요? 다음 건 좀 아닌데요. 왜요? 아, 시간이요. 예. 갖고 온 게 깜짝 놀랄 거예요. 아, 조금 전에 물이 주시다 8분 있었는데 왜 그거보다 더 길어요? 시간이 막 3일 이렇게 돼 있어요. 진짜 30분? 예? 야, 너무 한번이야. 그냥 가만. 원가는 비싸. 원가는 아니, 5천원에 30분을 야식을. 아니, 나가서 사 먹는 게 빠르겠네요. 야, 도가니탕이야, 뭐야 이게? 준비하다 자겠다. 아니, 39분은 이게 말이 안 되지. 뭐야? 가는 거 아니야? 맛있겠다. 아니,
간장 치킨. 찜이다. 아, 닭찜 아니에요? 찜닭이다. 찜닭인데 약간 튀긴 콜라 찜닭이죠. 콜라? 아이디 좋아. 야 좋아. 아니, 아이디 콜라 찜닭? 아이디 좋아. 아이디 좋아. 아, 네. 그러니까 뭐 찜닭 같은 거 먹고 싶은데 간장 찜닭 소스를 어떻게 만들지 모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콜라를 넣으면요. 콜라가 닭살도 부드럽게 해주고 진짜? 달달한 맛도 있고. 아니, 아니 근데 이게 진짜 콜라로만 했다고요? 네. 진짜? 콜라랑 간장. 콜라랑 간장. 콜라 간장이 그냥 9대 1일 비율이에요. 콜라가 9? 콜라 9, 간장 1. 진짜? 그런 비율이 네. 나와요? 데리야끼 소스까지 이게 쫙 뼈까지 스며든다 이게. 일단 양. 겉으로 보기에는 진짜로? 속은 하나도 안 스며들었는데. 닭가슴살이 닭가슴살이라고 할 수 있어요. 묻혀 먹는 거예요 콜라에? 아니 원래 44분이 이게 콜라보레이션이야 이게? 이게 콜라보레이션이야? 거기서 나온 말이야 콜라보레이션. 아, 그래요? 그럼요. 아 진짜 거기서 나온 말이에요? 마늘과 닭과 콜라의 콜라보레이션이죠. 콜라고 또? 콜라 양념이에요. 콜라? 콜라만 나는 거야? 왔으면 대박이에요. 왔으면 대박이야 이거. 뭐? 표정은 별로. 왜 그래? 장난스러워. 콜라 맛이 나요? 배수가 찜닭이랑 똑같아요? 진짜 배수가 처음 입에 넣는 순간 달아. 콜라 맛이에요? 처음, 약간 콜라 맛이 나요. 달아. 닭다리 아니, 먹어봐 닭다리. 겉으로 보기에는 이게 되게 괜찮은 거 같아. 닭 먹어봐. 약간 마다가 그냥 많은데 맛이. 어? 그러니까 겉에는 그렇다니까. 야 닭 하면 또 우리 명수 형이죠. 이거 속이 하얗잖아. 닭 전문이잖아요. 근데 좀 맛있는 표정인 거 같아. 더 냉정할 수도 있어 그래서. 네? 아, 그런데 간장 넣지 뭐 그랬었어. 아니 근데 간장 치킨 그, 맛 아니야? 그냥 달아요 이게 처음에. 맛있잖아요. 아, 맛있어요. 맛있게 달아. 맛있게 달아. 냄새도 안 나. 냄새도 안 나. 냄새 그 우유에 좀 재놔야 돼. 우유에 재놔야 돼. 닭을 원래 닭질인데 우유 재. 그러면 야식을 누가 재놓고 먹어요? 아니 야식을. 아니 먹으라고 우유에 재놔. 그런 거 딱 전날 재놓으라고요. 전날. 왜 야식에 재려 그래요? 전날 재놓은 걸 야식에 쓰면 되잖아. 답답하네 얘 정말. 지원아 누가 네. 야식을 다음날 먹으라고 전날 재놔. 밤에 먹고 싶은데. 설상가상이라고. 다음날 잔칫날인데 그게. 설상가상은 또 뭐야. 당면 넣고 이러면 진짜 찜닭 같을 것 같아요. 그러네. 당면 넣으면 또 안 돼요? 당면 달아, 달아서? 제가 별로 안 좋아해요. 당면은 이게 뭐야? 아니 안 좋아하면 안 좋아하죠. 안 좋아하죠. 지금 개인 안 좋아하죠. 정말 역대 야식 중에 가장 자기중심적인 야식. 정말 나 중심, 내 중심. 내가 최우선인 야식이야 정말. 내가 먹는 거 갖고 오는 거 아니에요? 아, 그건 맞는 말이에요. 맞아, 맞아. 근데 왜 뭐라고 얘기하다 보면 틀린 말이 없어. 얘가 틀린 말이 없어. 내가 무슨 식당 주인도 아니고 어떻게 입맛을 알아서 내가 맞춰. 그러니까 이게 맞는 말이야. 그거 맞네. 아 박수 줘. 맞는 얘기야. 미안합니다. 아 진짜? 아 잘한다. 역시! 자 다음 야식 한번 박 선생님. 알겠습니다. 늘 새롭게 변신하세요. 예. 아 이거 좋네. 어 이거 딱 좋네. 괜찮다. 3,500원에 전부 받기도 하고. 어 떡볶이 아니야? 이거 되게 좋다. 근데 이게 떡볶이가 요즘 너무 많이 나와서 이번 기회에도 오징어 젓갈 떡볶이가 나왔어요. 아 이거 왠지 보기만 해도 약간 식상하고 사실 뭐 아시겠지만 진짜 얘기하신 대로 라면, 떡볶이 요런 류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게 웬만해서는 저희 입맛을 사로잡지 못해요. 떡이 3분 만에 익어요? 예, 이거 전날부터 익혀지니까 진짜 훈련하여야죠. 훈련하여야죠. 전날부터 누구예요? 이제부터 앞으로 야식의 패러다임이 바뀌었어요, 지원 씨 때문에. 자. 야식은 전날 준비하는 거예요. 명호 씨. 재덕 씨, 명호 씨 거래. 아, 명호 씨 거야? 어, 이건 뭡니까? 누룽지가 있네요? 누룽지였어? 뭔가 딴 게 있구나. 비비는 거예요? 이거 뭐예요? 국물이. 이거. 이거 그냥 떡볶이는 그냥 떡볶이 똑같은 거예요? 약간 누룽지탕. 저만의 좀 방식이 있어요. 뭡니까? 저는 그. 그 물엿을 씁니다. 아, 네. 원래 떡볶이 물엿 쓰냐? 전 국민이 안 그래요? 원래 물엿 써요. 안 그래요? 물엿 써요. 설탕 써요 보통. 아 물엿 쓰면 그러니까. 물엿 쓰는 집이 되게 많아. 물렸다 물엿 써준만. 나만 물엿 쓰는 거야. 물엿 넣고. 어, 갑자기 어떡하지? 물엿을 넣는 게 나만의 비법이라고 생각했는데. 어쨌든 드셔보세요. 그래서 그냥 일반 누룽지에다가 이제 매워. 아우 진짜 칼로리가 내가 직접 해주고 싶어. 야 이거 진짜 어떻게 이 떡볶이가 그러니까 먹어봤던 떡볶이 중에 유난히 좀 맛있어요? 아니 아니요 그런 것도 아니야? 유난히 이상해. 그러면 이제 맛은 왜 이렇게 많아?
그리고 또 약간 누룽지가 소스에 젖은 그 맛은 어때요? 누룽지 어때요? 소스에 이렇게 찍어 먹는 그 맛? 누룽지 맛? 누룽지와 떡볶이의 장점을 잃고 이거저도 안 돼. 네. 아, 약간 이 콜라보는 제가 보기에는 조금 네, 이건 좀 뭔가 아쉬운 콜라보예요. 고소함도 없어지고 네. 떡볶이의 맛도 없어 이상한 느낌이 나고 예, 예, 조금 이거 명훈씨 저는 기대를 많이 했거든요. 지금 명훈씨가 아니 왜냐면 혼자 사신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네. 뭔가 있을 줄 알았는데 저는 이런 반응이 나올지도 몰랐고 예. 그 일단 떡볶이라고 떡볶이라고 등장하자마자 에이 이거 많이 했는데 막 이 거기서부터 저는 벌써 아니 근데 거기까지도 괜찮은데 아, 네. 물엿을 나만이 넣을 수 있다는 거에 저는 진짜 그거에 더 아, 저도 지금 약간 멘붕이 왔어요. 저는 아니, 정말 이거는요 지금 알았지 왜? 명훈 씨, 죄송한 얘기지만 그냥 떡볶이 가지고 나오신 거예요? 아니, 뭐 소화 붙인대요. 아, 나 아, 재석이 형 이렇게 소화 붙이는 거 정말 어, 눈빛 이렇게 무서운 눈빛 처음 봤네. 야식을 많이 먹어봤지만 이건 정말 떡볶이 그냥 갖고 나오신 거 이거 화가 나네요. 아, 죄송합니다. 야, 진짜 나 형이 그냥 재석이를 이렇게 화내지 몰랐어. 아니, 저기다 올릴 수도 없어요, 지금. 와, 근데 진짜 저는 준비를 진짜 열심히 했는데. 아, 하여튼 저 감사합니다. 일반 떡볶이 2인분을 저희에게 그냥. 역대 진짜 뭐 다양한 점이 많이 가지고 이렇게 떡볶이를 그냥 가져오신 분은 진짜 아니, 처음이에요. 했어야 되는 거. 자, 마지막 분 우리 대리 씨. 아 네. 대리 남았죠. 아 그렇다. 아, 저는 아 나 되게 냉정하구나. 아 어떡하지? 오, 어, 1분? 1분 10초? 좋다 좋다. 야 아까 30분 어이 뭐야? 어 뭐야 뭐야? 야, 근데 이게 우리가 빙수도 좀 많아가지고. 이거 빙수 아니야? 어, 근데 위에 노란 거 뭐예요? 옥수수 콘 아니야? 연유 넣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연유 넣어야 돼, 연유 넣어야 돼. 옥수수 콘에. 아, 이거는 요리가 아니고 전 요리를 못해요. 음식을 못해요. 해본 적도 없고. 항상 이렇게 시켜먹거나. 통조림을 집에 아, 많이 사다 와요. 네. 옥수수 모양 아이스크림 그 맛 날 것 같아. 어? 옛날에 그거 그랬는데 파는데. 어 맛은 있네. 오! 우유로 우유 안 가죠 우유는? 아, 나 그 우유를 얼려서 아, 네, 살짝 얼리면 샤베트처럼 되잖아. 아, 아 왜요? 또 빙수가 아니고 그러니까 빙수 간 게 아니고 어, 우유 얼린 거 같아. 얼린 거 같아. 우유 비빔주라고 있어요. 영웅이 밖에 안 나갔어요? 아, 나 이거 많이 봤는데 지금 우리 대통령 누군지 아시죠? 이승만 대통령이 아니에요. 아 근데 그거구나. 동남아에서 네. 그 자주 먹는 메뉴래요. 아 맞아요 맞아요. 아~ 왜냐면 팥은 금방 상해가지고 네. 날이 더워. 아 저는 제가 한 요리를 누가 먹어본 게 처음 아 두 번째예요. 이건 진짜 맛있다. 누구 첫 번째는 어떤 예전에 저 엄마랑 누나랑 같이 살 때 제가 열무국수 열무국수를 제가 한번 한 적이 있었거든요. 정말 레시피를 뽑아서 그대로 만들었어요. 그대로 열무국수를 드셔보고 엄마 어머니는 뭐 맛있다고 그래요? 뭐라 그래요? 이건 본인 아들이 처음 한 요리인데 아무리 맛이 없어도 그래도 좀 먹어야 되잖아요. 누나랑 엄마가 정말 한 숟가락 먹고 야 이건 진짜 못 먹겠다 하고 어리셨어. 엄마가? 야 이건 엄마가 야, 이거 진짜 못 먹지 말해. 정말로 눈 앞에서 그 다음부터 제가 요리를 아예 안 먹어요. 아 아니, 우리가 재능이 없고 충격이 그렇죠. 저 그럼 이제 요리 준비하면 됩니까? 예? 뭘 할 준비하냐고요? 쭉 보니까 콜라닭이 재워놔야 돼 지금 재워놔야 돼. 다음 주에 다시 나오셔야 될 텐데. 요 결과는 일단 잠깐만요. 내일 볼게요. 아, 내일 보시면 내일 보시면. 오늘 제 거는 혹시 편집되나요? 아니요. 나갈 거예요. 아, 그러면 이렇게 다음에 나오시는 분들의 어떤 그 예로 몸보기로 삼아가지고 제목이 약간 좋은 옛날 지탕 해가지고 아니요 떡볶이 그냥 떡볶이로 나왔어요. 그냥 떡볶이 아 떡볶이로 예 양암매점에 정말 이름을 올리고 싶었습니다. 전 너무나 많은 음식 재료들을 한 달간 준비를 해왔습니다. 양암매점에서는 확실하고 이 잔반을다 처리할 수 있는 오코노미야끼로 한번 이름을 올려보고 싶어요. 어떻게 예. 보면 거해 보일 수도 있는데 좀 그 소스 자체가 콜라로만 했다는 걸좀 이해해 주세요. 콜라보레이션 너무 맛있게 드셔가지고 저는 그걸로 너무 만족합니다. 네. 많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얘기하세요. 왜냐면 정말 야심차게 준비했었고. 자, 가장 많은 이름이 나온 게 예, 제 이름 써 본인 이름 써도 되는 거죠? 예, 하나 둘 셋 이거 누가 어, 문희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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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니안 대니안 토니안 대니안이 네 분
문희준 세 분. 아, 드디어. 아, 내가 내 거. 내가. 내가 내 거 했었어야 내가. 자, 이래서 대리한이 교체했어. 광고 어떻게 광고? 아, 투표 결과에 따라 어쨌든 대리한이 교체. 궁금하긴 하더라고. 이 맛이 어떨지. 아, 근데 저는 진짜 제가 뽑힐지 모르고 전 이름도 안 만들었어요. 아, 진짜요? 네. 우유를 그냥 깔끔한 거. 통째로 얼리면 돼요. 맞아, 얼려서. 어, 얼려서 뜯어서 이렇게 부시면 이게 샤베트처럼 되거든요. 야, 벌써 끝났다. 어디서 넣고? 이게 요리가 끝났어. 차가운 와, 우유에 최고다. 들어가서. 야, 심심한 거. 끝났다, 많이 왔는데. 어, 끝났대. 끝. 끝이야. 그런 게 땡겨. 와, 끝났어. 끝. 끝. 진짜 간단해. 한번 드셔보세요. 한번 드셔, 한 분씩 드셔보시고 한번 얘기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숟가락. 얼음동이야. 그냥 하나씩 먹어요. 와, 이거 떨려. 아, 우리도 먹어도 되는 거예요? 네, 드셔도 돼요. 진짜 맛있다. 맛있어? 이거 나 많이 넣었구나. 자, 이거 드세요. 이거. 이거 제대로 만든 거. 아, 이거 맛있겠다. 야, 이거 진짜. 와, 진짜 맛있는데. 대박이야, 대박. 고소하지, 고소해. 옥수수 아이스크림 그 맛 진짜 그런 느낌이네. 예. 이거 너무 맛있어요. 아, 시원해. 뿌듯해. 어, 전 처음이에요, 진짜. 어, 다들 좋아하시네요. 아, 아니, 희한한 게 이 콘스프 맛도 나고 뭔가 그 아이스크림 빙수 맛도 나고 묘하네. 본인은 어때요? 본인 거보다 어때요? 사실 가장 맛있는 음식을 표현하면 보통 단맛도 있고 짠맛도 있고 뭐 매콤한 맛도 있고 여러 가지 맛이 느껴질 때 좋은 건데 우유는 고소하고 어, 또 연유 때문에 달콤한데 콘이 또 짭짤해요. 아, 맞아, 맞아. 그게 있어. 아, 그리고 이게 콘빙수 되니까 팥빙수보다 칼로리가 낮아요. 훨씬 훨씬. 그렇지. 어, 그렇겠다. 아, 좋네. 하지만 가장 높은 점수를 주고 싶은 거는 그 빙수 있죠? 네. 저도 집에서 너무 먹고 싶은데 항상 이 빙수 생각, 살 생각하면 좀 그렇죠. 귀찮잖아요. 네. 근데 이건 전혀 생각지도 못했어요. 아, 진짜요? 그러니까 우유 얼린 거를 그대로 부시기만 하면 바로 그냥 빙수가 되는 거니까. 근데 이거는 많이들 해서 이렇게 드시거든요. 지금은... 진짜로요? 바깥하고 소통을 좀 안 해요? 아, 진짜 나는. 어, 죄송한데, 어느 동굴에 사세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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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 자연이에요. 자연, 집 밖에서 안 나가는 거긴 한데. 최준종 하이라 부른 거 알아요? 최준종 하이라 왜 몰라? 김 회장, 태어나고 이거 아닌 거 알죠? 알지, 알지. 알지, 알지. 알지, 알지. 나 이때 하나도 몰라. 아, 이름 좀 길어도 돼요? 예. 콘으로 빙수 되니? 콘으로 빙수 되니?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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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오! 콘으로 빙수 되니? 콘으로 빙수 되니? 콘빙수 되니? 다섯 표 이상 나오면 아, 또 해! 아, 이거 빙수. 자, 과연 콘빙수 되니가 올라가지.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우와! 오! 맛있다, 맛있다! 맛있다, 맛있다, 맞아. 여덟 표로 콘빙수 되니 맨날 하자! 야, 이래서 요리를 하는구나. 그죠? 아, 저 처음 알았어요. 이제부터는 어머니하고 누나한테 다시 한번 이 저 빙수를 한번 해서 드려보세요. 아,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네, 정말로. 이 기쁨이 있구나, 진짜. 네. 내가 만들어준 음식 이렇게 맛있게 먹으니까. 그럼요. 슬픔도 있잖아요, 슬픔. 오늘 어떠셨는지. 정말 일확천금을 누릴 수 있는 기회의 기폭제가 된 것 같아요. 아, 아직도 안 접었어. 아, 이제 불만 불킨 거죠 이제. 이제는 드디어 불이 드디어 딱 붙은 거죠 너무 지금. 마음이 흡족합니다. 예, 좋습니다, 만족스럽습니다. 예. 우리 저 문희준 씨는 어때요? 핫잭 까닭지로 예. 이렇게 예능도 하고 무대에도 서고 하니까 좋은 것 같아요. 이제 앞으로는 이제 드라마 쪽만. 저희가 그냥 된 거 아니지? 그냥 된 거 아니야? 야, 어차피 일확천금이 최고 아니야? 아, 농담이고. 사실 저희들끼리 함께하는 게 진짜 너무나 행복하거든요. 좋아요. 그래서 앞으로 뭐 저희를 많이 사랑해 주신다면 앞으로도 오랫동안 이렇게 친구들과 함께 활동을 해보고 싶습니다. 아니 근데 아까 할 얘기가 있었는데 너무 얘기를 하면 좀 길어질까 봐. 그래요? 짧게 해봐. 네, 짧게 한번. 같이 술을 먹은 적이 있었는데 길어지네요. 시청자 여러분께서 깜짝 놀라셨죠? 주무시려고 하다가 누우려다가 벌떡 일어나서 하자까지 앞으로도 좀 더욱더 왕성한 활동 보여주시고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더욱더 즐거운 분들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